안녕하세요. 전재신당 한정부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청사해인 2025년 총운세에 대해 사업 관련, 직장 관련, 부동산 관련 등세 가지로 나눠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되시는 1964년 갑진생 용띠분들의 음력 생월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력 기준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 사주나 한분한 분의 조상 내력 등의 상황에 따라 중복 또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운세 중 사업 관련, 장사 관련 운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금전운, 사업 확정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1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시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조성은 조성원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사업적으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천우 신조의 해운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운세가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더큰 목표나 성과를 위해서라도 2025년에는 조성은 조성원력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조성대우를 하시거나 상황에 따라서 작은 정성이라도 들여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창업 기회나 사업적인 큰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시기적으로 출발이 좋은 해운년이기 때문에 사업터나 집터에 문제만 없다면 창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 적으로 큰 기회가 있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변화나 성장을 도모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25년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일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찾아오는 기회는 천재이루라고 할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관제, 금전손재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적으로 관제가 생기거나 금전손재가 발생하기 쉬운 해운년이지만 그 원인이 몇 가지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만 잘 해결하신다면 액땜 형태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좋지 않았던 운기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2025년에 관제가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금전손재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신 분과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해결하시는 건 가장 빠른 해결과 동시에 금전손재를 최소한으로 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기수, 배신수, 사후위기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사기나 배신 등을 당하는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흔히 오래 묵은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될 듯될듯 고비가 많았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반드시 묵은 부정을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운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아이 동궁이 오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직장운, 직업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운, 이직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크고 적은 변화와 변동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 직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 이직을 하게 되거나 뜻밖의 기회나 인연으로 새로운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취업, 이직한 직장의 경우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은 직장,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5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터운과 조사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승진은 합격운, 직장과 관련된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해운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터운과 조사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 계신 분과 상담을 하셔서 작게라도 정성을 들여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구설수, 모함, 시비, 다툼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직장과 관련된 사람과의 불협화음, 시비, 갈등, 구설 등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5년 한 해에는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터부정, 피부정만이라도 잘 해결하셔도 그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사람과의 시비, 다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문제들이 심각할 수 있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가리천정의 오를 범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계신 분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수, 금전손재수, 관제수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9월생, 10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직장과 관련된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사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사고수, 관제수가 크게 들어오는 분들의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분부정, 피부정, 터부정, 산소탈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해결하고 방비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는 쉽사리 해결되기 힘들다는 점 명심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연초에 흥해지는 부정을 막는 홍수막이라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매도 매명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거나 전세, 월세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5년에는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은 해운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분들 역시 2025년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길보다는 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것을 미루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취득원 계약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본인이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장사와 관련된 부동산 계약 역시도 터운이 받쳐주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사업 장사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흥지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나 금전 문제 또는 보상, 관제 등에 관해서 본인의 음력 생일달 전후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동산 흥지운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터부정, 피부정 등의 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부동산 흥지운을 뗄 수 없기 때문에 부정 소멸을 통해서 부동산 흥지운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운세가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사기수, 금전손 재수, 관제수 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5년에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득불, 부동산을 매매하시거나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사기수, 금전손재수, 관제수 등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 쪽에 계신 분과 한 번쯤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이사 등과 같이 터를 옮기는 분들 경우 이사하실 곳에 터부정 소멸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64년 갑진생 임띠분들의 2025년 한해 운세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한해는 건강과 목표 안녕 모두 이루시는 을사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